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데요. 지리산을 무박 2일로 이렇게 등주하는 경우 있습니다. 요새는 또 마라톤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좀 자기 본인의 그 체력에 닿지 않는 그런 극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돌연사 같은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네. 김성우 씨 왜요? 제 아시는 분이 새벽까지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새벽까지 술 드시는 건 괜찮아요? 아, 이 형을 때릴까? 김성우 씨, 잘 생각해보세요. 뭐? 새벽까지 술을 드시는 건 다 위험한 거예요. 아? 퇴근 후 오늘도 어김없이 헬스장을 찾은 형식. 자전거 뜯냐? 평소보다 무거운 아령에 도전하는 형식. 하나, 둘, 셋. 근력 운동을 끝내고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하려는데 지기 싫어하는 형식은 러닝머신의 속도를 점점 올리게 되는데 어라?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잠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형식. 체력에 자신이 있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 큰 고비를 넘긴 형식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된 거죠? 환자분은 비후성 심근증입니다. 비후성 심근증? 뭐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이요? 형식을 불운사의 위험에 빠지게 한 비후성 심근증. 비후성 심근증이란 선천적으로 심장 근육이 지나치게 두꺼워 심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질환. 평소엔 아무런 징후가 없다가 격렬한 운동을 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위험 요인인데 이게 보통 축구 선수들 전 헝가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 미클로스 페헤르. 촉망받던 전 카메룬 축구 국가대표 선수 비비안 페가 갑자기 불연사한 이유도 비후성 심근증 때문이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도 있었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는 일이 드물어 자신의 심장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데 가족 중에 돌연사를 했거나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꼭 심장검사를 해봐야 한다. 선천적으로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또 다른 질환으로 부정맥이 있다. 부정맥. 심장은 일정한 간격으로 전기신호를 받아 움직이는데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체계에 문제가 생겨 맥박이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하는 불규칙한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한다. 아, 이걸 데니가 나왔었어야 돼. 아, 데니 부정맥이에요? 약간. 야, 진짜 이쁘네. 그걸 느낀다고. 근데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지? 설마 내가 박근영을? 약간 좀 무리가 있었네요. 네, 아, 저런 분들 봤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정맥의 대표적인 증상은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아, 오늘 왜 이러지? 아, 답답해. 박근영 씨 답답하죠? 심장이 갑자기 느리게 뛰는 것. 속 터진다. 평소 부정맥을 갖고 있다면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흥분이나 분노,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게임 등은 피해야 한다. 교감신경에 흥분이 고조되면 심장의 이온 채널들의 균형이 망가져서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킨다. 신입사원 경환, 회사 가을 체육대회에 참가해 신입사원다운 의욕을 불태우는데 선두로 치고 나오는 경환. 그런데 이때